네, 반갑습니다. 저는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최문기 마티아 수사 신부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 제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1장입니다. 1장은 다시 3개의 조로 나누어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교회와 프란치스코 과정안에서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위치, 그리고 회의 정체성, 그리고 회칙의 변천과 인준 과정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법조문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별 재미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하게 설명서를 읽어보고 또 물건을 살펴보면서 그 물건이 내가 찾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속회원의 서약의 삶은 물건 하나를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삶 전체와 인격을 건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선택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회칙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어지는 삶의 선택에 좋은 지침이 되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1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칙 1조.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하신 영적 가족 가운데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 곧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이들은 방법과 형식은 다양하지만 활기찬 상호간의 친교 안에서 공동의 세라핌 사부의 은사, 곧 카리스마를 교회 생활과 사명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교회는 다양한 영적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고유성과 보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가에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 위에서 논쟁할 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생업의 현장인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의 체험은 일괄적이고 통일된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체험 또한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체험들은 그들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모두 공동체로 돌아와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각자의 고유한 체험은 모두의 보편적인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고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족들은 창설자의 고유한 예수 그리스도 체험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교회의 인정과 승인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칙 1조는 바로 제속 프란치스코회가 가진 보편성과 고유성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회는 전체 교회와 프란치스칸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며, 동시에 제속회의 특별한 소명에 따라 고유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긴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 곧 카리스마를 주셔서 이를 통해 각자가 복음적 삶에 대한 열망을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그 사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퍼져나가면서 그 주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삶이 보기 좋고 훌륭하다라는 감탄을 넘어서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열망이 모이고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신앙생활의 흐름과 양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이루어낸 이들을 일컬어서 교회의 성인, 성녀들이라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맺으신 신앙의 열매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생활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활동의 열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수도 생활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신앙에 충실한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완덕을 얻기 위하여 은수와 독수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신앙생활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면서 공동수도생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사막의 성자로 불리는 성 안토니오, 그리고 공주수도생활의 창시자 성 바코미오, 그리고 서방수도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베네딕토 등이 대표적인 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생활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고 동시에 각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변화해왔습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변화가 13세기에 이르러 나타납니다. 중세 사회에 일어난 사회,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들은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수도생활의 양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것이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 등에 의해서 제시된 탁발 수도회, 순회, 설교 수도회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정주, 봉쇄의 수도생활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양식의 삶을 제시를 합니다. 이는 당시 밖으로는 이단, 안으로 영적 결핍의 이중고를 겪고 있던 교회와 신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수도회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양식은 수도 생활이라는 방식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삶의 양식을 낳게 됩니다. 수도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육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체로서 창설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진 생활 양식과 사도직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수도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과 하는 일, 그리고 인간관계들을 모두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면서 복음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런 원의를 가진 이들에게 적합한 생활 양식을 주면서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며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수 있음을 확신시키고 또한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함께 모이면서 회계의 형제 자매회라고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 재속 프란치스코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칸 가족의 일원입니다. 오늘날 프란치스칸 가족은 일반적으로 1회, 2회, 3회로 구분이 되는데 1회는 3개의 남자 수도회, 즉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작은 형제회, 카푸친 작은 형제회입니다. 제가 콘벤투알 소속이기 때문에 콘벤투알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도회 진출과 활동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수도의 정체성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회가 작은 형제회가 아닌 줄 알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작은 형제회가 프란치스칸 가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회 수도회는 모두 작은 형제회이고 동시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운 프란치스칸 가족의 일원입니다. 1회가 지금같이 3개의 남자 수도회 체제를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레오 13세
교황 때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작은 형제회는 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창설자 프란치스코의 원의와 지향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시고 또 복음도 하나이지만 그 복음을 따르는 수도에는 여러 개가 있고 각 창설자의 그리스도 체험과 지향에 따라서 저마다 서로 다른 복음 실천 방식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다면체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는 풍요로운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성인의 가르침 또한 다면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들의 해석도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회는 도시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는 콘벤투알 형제들과 엄격한 가난과 순례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영성파 형제들, 훗날 엄수파, 옵세르반티로 불리는 형제들로 나뉘어집니다. 형제회의 이러한 내적 분열은 이후 여러 노력에도 해소되지 못하였고 결국 1517년 교황 레오 10세께서는 콘벤투알과 개혁그룹들이 단일한 조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모든 개혁그룹을 옵세르반티 작은 형제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1528년에 옵세르반티에서 다시 개혁된 카푸친 작은 형제회가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1897년에 이르러 레오 13세 교황은 교서를 통해서 당시 여러 분파로 구성되어 있던 옵세르반티 그룹을 작은 형제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일회의 체제를 오늘날과 같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카푸친 작은 형제회로 정리를 합니다. 저도 수도에 들어와서 젊은 시절엔 좀 그랬지만 아직도 어떤 형제들 안에는 어디에 프란치스코 회의 정통성이 있는가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위로 내려진 정통성의 소재는 분명합니다. 1회 세계 수도회에 똑같이 다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통성은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정통성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프란치스코 회의 정통성은 1, 2, 3회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2회는 글라라 수녀회를 지칭합니다. 전기에 따르면 아시시의 글라라는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의 삶의 감화를 받아서 1212년 3월 18일 성지주일에 보르치움 꿀라라고 불리는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생활 양식을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성녀 클라라회 또는 가난한 자매회가 라고 불리는 그 수녀회가 창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1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에 의해 회가 창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전통적인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 따라서 생활했지만 1219년에 재속회의 생활 지침을 썼던 우골리노 추기경이 작성한 회의 규칙에 따라 1247년까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녀는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회칙을 가지기를 원했고 마침내 1253년 8월 9일 성녀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인노첸시오 4세에 의해 글라라가 쓴 회칙이 인준을 받게 됩니다. 이 회칙은 교회 안에서 여성이 여성 공동체의 삶을 위해 작성한 최초의 규칙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글라라회는 봉쇄 생활 속에서 극도의 가난과 관상 생활, 형제적 사랑을 통하여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회는 보통 제속 프란치스코의 율수 3회 그리고 수도 3회로 구분을 합니다. 율수 3회는
초기 회개 형제 자매들 중에서 미혼의 회원들이 더 엄격한 복음적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독수자나 은수자로 살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이들을 일컬어 율수삼회라고 부르게 되고 이들은 점차 발전하면서 성대서원이나 단순서원으로 자신을 묶는 수도공동체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23년 교황 요한 22세께서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준하면서 재속회에서 분리된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재속회원들이 아니며 수도자들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럽이 근대로 접어들면서 프랑스 대혁명과 계몽주의 그리고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남자 율수삼회는 약화되고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특별히 율수삼회만 겪은 운명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부분 수도공동체들이 비슷한 운명을 겪습니다. 하지만 훗날 1929년 비오 11세 교황이 율수삼회의 새로운 회원을 인준하면서 이들은 1회와 더불어 주요 수도회에 끼게 됩니다. 아직은 한국에 진출은 하지 않았으며 저도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도삼회는 프란치스코가 직접 창설하지는 않았으나 프란치스코를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생활하는 남녀 수도회들을 말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도회 재산들을 몰수하고 수도회를 폐지하였으며 따라서 수도자들은 숨어 살거나 거리로 나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임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교회와 수도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겨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이 시기를 통해서 도가니의 금을 정렬하듯이 교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새로운 영적 가족인 사도적 생활하는 수도 3회의 탄생을 준비시켜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19세기에 사도적 활동 수도회의 형태로 탄생하였으며 처음에는 단순 서원 수도회로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마리아 전교 프란치스코 수녀회나 아시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예수 성심 신녀회에서 등이 대표적인 수도 3회들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에는 이와 같은 프란치스칸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존하면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간의 친교를 유지하며 협조하는 가운데 활동하고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칸 가족 전체는 그 자체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활과 사명 안에서 프란치스칸 고유의 카리스마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회칙 1조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